그래서 오늘 드릴 강의 드릴 내용은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제가 그 문제를 낸 게 시험에 나온다는 확률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번에 보고 싶은 거는 답안 적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싶었고요. 1번 문제가 전력 증폭기죠. 기 요소 중에서 효율 IMD, P1DB죠. 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만약 이게 25점짜리잖아요. 그러면 25점짜리는 통상적으로 2장 반에서 3장 반 사이를 적죠. 3장 반 사이를 적었을 때, 문제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파악한 게 뭐냐면은 몇 개를 물어봤냐거든요. 나한테 도대체 몇 개를 물어봤냐. 그래서 전력 증폭기가 나왔기 때문에 1번이죠. 전력 증폭기를 설명을 해야 되죠. 전력 증폭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전력 증폭기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도 물어봤고, IMD도 물어봤고, P1DB도 물어봤죠. 그러니까 무조건 네 가지는 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저 같으면은 뭐 ACPR이나 ACLR에 대해서도 여백이 되거나 여유가 되면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안 물어봤지만. 그렇게 해서 네 가지나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요 세 장 반, 두 장 반 사이에 만약에 내가 세 장을 적겠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분별할 것인지, 답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가지를 물어봤는데 내가 효율이 자신이 있어요. 효율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 장 답안지 중에 한 장 반을 효율에 적으면 효율에 대해서 적었다. 이러면 이건 좀 잘못된 답안지죠. 좀 분배가 공평하게 될 수 있게 내가 이걸 많이 알지만 아는 거랑 다른 물어본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배우를 정상적으로, 정량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진짜 내가 IMD랑 P1DB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차선책으로 효율을 많이 적을 수 있죠. 한 세 장 정도 적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답안지는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문제 보시면은 몇 가지를 물어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내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돼야지 그 다음에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안을 적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문제 받으면 이렇게 적는 분도 있어요. 1, 2, 3, 4 해가지고 숫자를 딱 매겨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적어 내려가면은 좀 이제 실수 없이 답안지를 적을 수 있고요. 그 시험 많이 보셨겠지만 시험장 들어가면 정신이 없잖아요. 문제 보면 다 풀기 막 바쁜데 하다 보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막 답안지 하다 보면 앞장 뒷장 넘겨보면 빠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걸 처음에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 요령이고요. 그 파이널 반이니까 뭐 제가 이거 전력 증폭기 요소나 효율 IMD, P1DB에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은 전력 증폭기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선 이론의 부품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하고는 보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선 통신 쪽인데, 무선 이론 쪽인데, 그 핸드폰 쪽에서, 이동통신이나 이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문제는 판정을 해봤고요.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PA가? 이동통신에서? 일단 PA 물어봤으면 PA 위치는 알아야죠. 대략적이라도. 듀플렉서가 있고, LNA죠. LNA가 있고 여기에 아이솔레이터가 들어가고 여기에 PA가 들어가죠. 여기에 PA가 들어가는 거죠. 혹시 무슨 쪽 전공하셨나요? 저요? 예. 전공했다고 봐야 되죠. 예. 몇 번 뵌 것 같은데 질문이 이쪽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좀 그쪽 전공하지 않으셨나 싶어서. 그리고 PA 전단에는 보통 드라이버 앰프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드라이버 앰프 들어가고. 근데 요즘에는 드라이버 앰프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파워 앰플리파이어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필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믹서 들어가고 여기에 VCO, 오실레이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PA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거. 이거 무선 쪽과 연결되긴 하지만 요 제가 이렇게 자꾸 그리는 거는 요 회로에 상당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 그리는 거 슈퍼 에테르다임 방식 성수신기에 상당히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좀 문제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고요. 요거 슈퍼 에테르다임 성수신기에서 지난번에 문제 나왔었죠. 설명을 하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문제를 푸신 분도 있고 못 푸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기초예요. 무선 쪽에서는. 이걸 모른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밴드 패스 필터 들어가죠. 들어가고 믹서 들어가고 VCO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베이스 밴드 단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것도 이제 베이스 밴드 단에서 올라오죠. 근데 믹서가 한 개냐 두 개냐 하는 거는 이제 슈퍼 에테르다임 방식에서 1단이냐 2단이냐를 나타내는 거지 꼭 뭐 한 개를 그린다 두 개를 그린다 이런 건 되진 않고요. 제가 요거 그림에 좀 친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VCO에 들어가는 VCO를 컨트롤하는 게 또 PLL이죠. PLL이죠. 그러면은 요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슈퍼 에테르다임 방식인데 무선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여기서 다 나와요. 기본적으로. 안테나 있죠. 안테나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듀플렉서 나오죠. 듀플렉서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스위치가 있고 아이솔레이터가 있죠. 아, 서큘레이터. 죄송합니다. 가 있고 LNA. 당연히 중요하죠. LNA 나올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밴드패스 필터 그 다음에 믹서 VCO, PLL, 근래 나왔죠. PLL 나왔었고 파워 앰플리파이 나올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PLL에서 신호를 분기할 때 쓰는 게 디바이더 이게 디바이더 들어가죠. 여기서 나오는 것만 해도 문제에 제가 틈을 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 같으면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까먹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블록 다이어그램이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여기 있는데, 그죠? 여기 있는데, 얘 그러면 파워 앰플리파이어 봤을 때 문제 접근 방식이 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역할에 대해서. 얘가 한 역할이 뭔가요? PA가. 안테나에서 송신이잖아요. 송신단에서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제가 무선이잖아요. 무선. 무선이면은 무선에 따른 감쇄가 있겠죠. 항상. 감쇄가 있단 말은 거리 제한이 있다는 얘기고 이 거리를 멀리 보내려고 하면은 신호를 크게 증폭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신호를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파워 앰플리파이어고 그러니까 역할은 나왔죠. 신호를 증폭시키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동통신에서 얘기하는 송신 전력이 250mW인가요? 송신하는 전력이 250 맞나요? 250인데 그 250mW는 요단에서 250mW죠. 그 요거를 dBm으로 바꾸면은 3dB가 절반이니까 1W는 30dBm이죠. 그죠? 1W는 30dBm이고 500mW는 3dB를 깔 때마다 절반이 되기 때문에 500mW는 27dBm. 그죠?
250은 500의 절반이니까 3dB를 또 까면은 24dBm. 통상적으로 24dBm 정도의 이제 이동통신은 출력을 가지게 되고요. 이거를 와트로 계산하면은 절반 절반이니까 250mW가 되죠. 그죠? 그래서 또 dBm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셔야지 이런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죠. 그래서 요 24dBm에 250mW의 출력을 쏠려고 하는데 그 쏠 수 있는 역할을 가장 하는 게 파워 앰플리파이어죠. 그래서 얘가 전력을 뻥튀기해서 들어오는 약한 신호를 뻥튀기해서 나가는 게 P의 역할이고, 만약 여기가 24dBm면은 여기서 얼마를 써야 될까요? 삽입 손실에 따라 알아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듀플렉서 같은 경우는 한 3dB 잡죠, 손실을. 그죠? 3dB. 서큘레이터, 이제 아이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잘 안 쓰죠. 잘 안 쓰고 이제 뺐다고 할 때, 만약에 아이솔레이터를 뺐다 그러면은 3dB를 얘가 손실을 먹으니까 24dBm을 쏠려고 하면은 얘는 27dBm을 써야 되죠. 지금 제가 한 게 뭔가요? 이게 링크 버릿이죠. 일종의 이게 요 밖에서 안테나 밖에서 이루어지면은 브리스 전송 방식으로 링크 버릿을 짜는 거고, 이 안테나 안쪽에서 이제 여기 핸드폰 내에서 아니면 슈퍼 에테르건 다인 안에서 이렇게 원하는 이제 전력을 하기 위해서 단단단에 있는 전력 출력을 계산하는 게 링크 버릿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27dBm을 쌓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27dBm을 쌓아야지 내가 원하는 250mW를 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술 기준인가요? 보통 이제 협회에 다 정해져 있죠. 이게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최고파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런 목표치를 250mW를 쏘기 위해서는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27dBm이라는 파워를 쌓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 약한 전력은 아니거든요. 약한 전력은 아닌데, 이런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선정을 해야 될 때, 만약에 27dBm을 쌓아야 되는데, 이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설계를 해서 여기 선정을 해야 돼요. 선정을 해야 됐을 때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나오는 게 효율, IMD, P1dB, HPR, ACLR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dBm을 쌌을 때, 그죠? 쌌을 때 제일 먼저 효율을 보면은 효율이란 게 뭔가요? 효율이라고 하는 게 어떤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있을 때, 그죠? 여기가 입력이에요.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출력은 27dBm이 되겠죠? 실제로는 마진을 좀 더 줘요. 왜냐하면 양산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부품은 잘 나올 수 있고 어떤 부품은 안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진을 넣어서 뭐 29dBm이나 30dBm을 쏠 수 있는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효율은? 효율은 여기 파워 앰플리파이어 보면은 약식으로 그랬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동그라미에서 VDD 전압이 걸리죠. 직류 DC 전압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라운드에 물려서 이제 빠지게 되어 있는 거고,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된 전력이 얼마나 출력으로 가느냐 라고 하는 게 효율인데, 여기서는 입력된 전력이 뭘 의미하나요? 입력된 전력은 요 전력이죠. DC 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DC 전력에서 출력 전력은 뭐죠? 여기로 나가는 요 출력 전력, 27dBm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전력. 그렇게 해서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의 비를 효율이라고 하는데, 요 입력 전력하고 출력 전력에 대한 효율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efficiency구나. PE. Power efficiency. 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Power Added Efficiency. 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죠. 두 가지. 그래서 파워 에피션시 측정하는 방식은 DC 인풋 분의 RF 아웃. DC 인풋이면은 여기 들어가는 전력, 그죠? 하고 RF 아웃은 여기 나오는, 여기 RF 아웃이죠. 여기 RF인이고, 그래서 단위는 와트가 되고요. 얘도 와트가 되고 곱하기 100%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파워 에피션시라는 방식이 있고, 파워 에디 에피션시는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RF인 전력을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방식이고, 그거는 DC 인풋 분의 RF 아웃 마이너스 RF 인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PE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를 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니까 정확한 방식이고, 파워 에피션시 같은 방식은 요 DC 인하고 RF 아웃만 계산하고 얘는 뺐기 때문에 좀 약식이죠. 어떻게 보면 계산이 간단하게 한 방식인데, 실제로는 얘하고 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통상적으로 이거 파워 앰플리파이 게인이 20에서 30dB가 되기 때문에 20에서 30dB 의미하는 거는 100배에서 1000배라는 얘기니까 RF 아웃하고 RF 인 차이가 너무 크죠. 100배나 1000배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하나 빼나 실제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 앰플리파이어 스펙을 보면 거의 다 많은 회사들이 요거를 적어놨어요. 파워 에피션시. 가끔가다 요걸 적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효율에 대해서 요걸 정리해서 한 반 페이지나 정도를 적어서 여기다 채워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증폭기에 대해서는 제가 요 말씀드린 부분 말고 어떤 뭐 서브노트나 해서 1에서 1페이지나 1페이지 정도 적어야 되겠죠. 정도 적어야 되고, 효율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효율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왜 파워 앰플리파이어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효율을 얘기할까요? 일단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력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같은 파워를 내기 위해서 전력을 많이 먹는다는 거고, 전력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출력이 나가는 것 대신에 안 쓰는 전력들은 열로 빠지죠. 그냥 손실되는 거니까. 열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요. 열 발생이 증가하면은 부품이 열화가 되죠. 부품 성능이 열화가 되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은 배터리 소모가 늘어나게 돼가지고 핸드폰을 오래 못 쓰게 되죠. 이동통신을. 그래서 효율을 계속 따지는 거죠. 효율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부품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드가 있으면은 핸드폰 보드가 있으면은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 근처에는 듀플렉서나 필터나 이런 부품들이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는데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열이 전달되면서 얘들의 성능이 떨어져요. 수동 소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소비자들도 싫어하죠. 왜냐하면 여름에 핸드폰 안에 뜨거우면 땀나고 하니까. 효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많이 물어봤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효율에 대해 왜 측정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해가 편하니까. 그러면 지워버렸네. 효율 있고 효율이 있고 개인 이득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그 파워 앰플리파이어 할 때 효율도 얘기하고 개인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하고 효율에 대해서도 좀 그 생각을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게, 요거를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효율이라 그러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연비죠. 연비를 얘기하는 거죠, 연비. 연비를 얘기하는 거고, 개인은 뭐죠? 속도 증가죠.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에 대한 게 개인에 대한 얘기고, 효율은 연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은, 아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연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편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그러면은 파워 앰플리파이 개인도 있고 안테나의 개인도 있죠. 이 차이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앰플리파이어 게인은 여기 DC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신호에 대해서 부가적인 DC가 들어가서 들어간 에너지를 변환해서 이제 게인을 갖게 되는 거고, 안테나 같은 거는 수동수자라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없죠. 그냥 들어간 걸 그냥 보내주기만 하는 건데, 여기서 개인을 가진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같은 에너지에 대해서 지향성을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 에너지를 몰아서 실제로는 그 PA처럼 전력을 이런 개인을 갖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모아서 어느 한 방향으로 좀 증폭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테나 쪽에서는. 요 어떤 개인을 가졌을 때 요 기준되는 요 원을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떤 안테나를 선정에 따라서 ERP냐 EIRP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거고요. ERP 같은 경우에는 다이폴 안테나죠. 안테나를 사용하고 EIRP는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득을 재면은 ERP냐 ERP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이템에서 이렇게 쭉 가지를 치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효율에 대해서 설명됐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뭐죠? IMD하고 P1DB인데요.
P1db는 입력 신호가 증가해서 들어갔을 때 입력 신호 신호를 쭉 키우면은 출력 신호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선형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면은 얘가 이상적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게인이 떨어진 점이 발생을 하죠. 떨어진 점이 발생을 했을 때 입력이 10dB 증가했을 때 출력이 9dB 증가하는, 그러니까 입력 10dB 대비 출력 이 1dB 증가가 빠지는 것을 P1dB라고 하죠. 바꿔 얘기하면 아까 자동차 설명드렸을 때처럼 악셀을 쭉 밟아 나가면은 밟는 것 따라서 차가 속도가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밟아도 차가 안 나가죠. 어느 순간 하면은 끝까지 밟아도 그렇게 됐을 때 그 차로 봤을 때는 그 속도가 증가가 둔해지는 시점을 P1dB라고 하는 거죠. P1dB라고 하는 거고 P1dB를 왜 측정을 하냐면은 P1dB가 지나가면은 효율이 떨어져요. 앰프 자체가 차도 이렇게 액셀을 밟다 보면 속도가 안 나는 지점은 계속 밟아도 연료만 많이 먹지 차는 별로 안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파워 앰플리파이도 똑같이 P1dB 이상이 지나가면은 아무리 입력을 증가시키고 해도 출력은 증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효율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P1dB를 지나가게 되면은 AMD 3차 성분이 쭉 올라오게 되는데, 그죠? 요 올라오는 이제 3차 AMD, 얘는 본 신호보다 몇 배 빨리 증가하죠? 3배 빨리 증가하죠? 3배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증가를 하지 않지만 얘는 빨리 급속한 속도로 쫓아오게 되고 요 부분이 두 개를 이상적인 점을 쭉 연결했을 때 만나는 점, 요거를 RP3라 그러죠. 요거를 주파수 축상으로 옮겨놓으면은 얘가 F1, F2가 자기 본 신호죠. 본 신호고 여기 들어오는 이제 EF1-F2나 EF2-F1이 3차항이죠. 3차항이고 여기서 말하는 IMD3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파워 앰플리파이어에 F1하고 F2 신호가 들어갔을 때 요게 요 P1dB 이상을 지나게 되면은 세츄레이션 돼가지고 본 신호는 별로 안 커지게 되지만 주변에 3차항 요 부분이죠. 요 3차항이나 5차항
이런 게 증가를 참면서 쫙 올라오게 되죠. 옆에서 쫙 올라오게 되고, 요거는 이제 싱글톤, 이제 두 개의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요게 만약에 CDMA처럼 대역폭을 갖는다. 그렇게 되면은, 요런 대역폭을 갖죠. CDMA 같은 경우에, 요게 1.2288 메가헤르츠의 대역폭을 갖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EF1만의 F2도 이런 같은 대역폭의 크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EF2만의 F1도 같은 크기의 신호가, 이게 P1dB로 올라갈수록 얘들이 쫙 올라오겠죠. 3창이기 때문에 3배 속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올라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ACPR이라고 그러죠. WCDM에서는 ACLR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P1DB하고 IP3하고 여기 있는 IMD하고 ACPR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죠. 쭉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자기 신호하고 여기 인접 채널, 인접 채널에 대한 파워비를 DBC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ACP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ACL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ACPR 같은 경우에는 CDMA라는 방식인데, 이게 1.2288 메가헤르츠면은 옆에 있는 ACPR은 측정을 30kHz로만 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고요. 그래서 요 두 개 차이를, 원래 파워라고 하는 거는 같은 대역폭으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얘가 1.2288이면 인접 채널도 1.2288으로 지어야 되는데, 얘는 이상하게 30kHz로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요거를 변환을 해줘야 돼요. 변환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차이에 DBC, 무슨 뭐 이게 한 30이다. 30dBc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를 10로그 1.2288 메가헤르츠 나누기 30K 헤르츠 나눈 값을 더해 줘야 되는데, 여기 얼마냐면은 한 16dB 정도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 차이는 30dB에다가 16 맞나? 16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요거 차이 나온 값을 16dB를 더해 주면은 요게 이제 ACPR이 되는 거고요. 요런 복잡한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역폭 자체에 계산하는 대역폭이 틀려서 그래요. 얘는 1.2288로 하고 얘는 30kHz로 하고. 근데 여기 WCDM에 오게 되면은 이 계산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3.84MHz WCDM의 채널, 본 채널에다가 여기 인접 채널도 3.84MHz 같은 대역폭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계산이 필요가 없죠. 계산이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차만 DBC만 표현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계산할 방식을 WCDM에서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ACLR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똑같죠. 개념은 똑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ACPR, ACLR이 나눠지는 거고, 이게 그 EMS 방식으로 가면은 1세대 EMS 방식 가면 EMS 방식은 채널 폭이 30kHz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30kHz고 인접 채널에 30kHz가 뜨게 됩니다. 같은 대역폭으로. 그래서 요 차이는 그냥 30kHz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는데, 요거는 ACP라고 하죠. 어쨌든 개념은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이렇게 ACPR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IMD고, IMD가 솟아오른 이유는
P1DB 이 이상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ACPR을 많이 뜨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PA에 대해서 PA 그 의미, 효율, P1DB, IMD 그리고 가능하면 ACPR까지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정리를 하시면은 답안 적으실 때 많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두플렉스 기능하고 구조, 인밴드 필 두플렉스, 하이브리드 두플렉싱인데 아까 저기 이렇게 빠졌다고 하시나요? 인밴드 필 두플렉싱이? 그 5G에서? 예, 그런 걸로 하죠. 아, 그렇나요? 그럼 혹시 저 TDD로 간다고 TDD로 간다고 했나요? 예. 저도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토요일에 해봤는데요. 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문제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듀플렉서 기능 구조 뭐 이런 거는 차후에하고 많이 헷갈리는 게 그 다음 문제가 지금 다원 접속 멀티플 액세스가 3번 문제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듀플렉서하고 멀티플렉서하고 멀티플 액세스를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플렉서 기능 구조는 이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 두플렉서 기능이 뭔가요? 두플렉서 기능이 송수신 분리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문제죠, 개인. 내가 통화를 할 때 내가 보내는 신호하고 받는 신호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게 듀플렉스라고 하는 거고요. 방식에는 TDD, FDD, 인밴드 풀 듀플렉싱. 이게 5G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일단 두플렉스 방식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크게 봤을 때. TDD는 뭐냐? 내가 통화를 할 때 보내는 신호하고 받는 신호를 시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으로 봤을 때 TDD는 송신을 하고 수신을 하고. 그죠? 근데 주파수는 같죠.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도로가 있는데 외길이에요. 그래서 차가 양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뭐 1부는 차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보낼 때는 다음 1부는 이쪽으로 보내고 한 개의 길만 사용하는 거죠. 이걸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뭐 서브넷 쪽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뭐 시간 딜레이가 있고 뭐 이런 비율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FDD는 주파수를 봤을 때 송신하고 수신하고 다르게 쓰는 거죠. 주파수로 갈라가지고 내가 송신할 때는 이 주파수로 보내고 수신할 때는 이 주파수로 받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길로 표현하면은 이쪽으로 차가 한 대 가고 이쪽으로 차가 한 대 가는 거고 길을 두 개 쓰는 거죠. 주파수를 길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파수율이 떨어지죠. 많은 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인밴드 풀 두플렉싱은 길을 하나를 두고 차가 일로 갔다 일로 갔다가 동시에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 기술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머릿속에 굳어 있는 게 듀플렉싱은 시간을 나눠 보내든지 주파수를 나눠 보내든지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딱 듣는 순간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시간에 같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송출을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개념을 보통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잡고 있었는데 제가 헷갈린 이유는 뭐냐면은,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차가 같은 길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안 갔었는데, 이걸 구현하는 기술은 안테나가 있고 듀플렉스가 있고 수신단이 있고 송신단이 있으면은 SIC 이용하는 거죠. SIC. 요게 셀프 인터피어런스 캔슬레이션. 여기 송신되는 신호에 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상이나 세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상적으로 얘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송신했던 게 다시 일로 들어온다는 거죠. 같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송신이 수신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건데, 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SIC 회로를 써가지고 여기 반전되는 신호를 이렇게 보내서 송신돼서 돌아오는 신호를 상쇄시키는 개념으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SIC 할 수 있는 종류가 세 가지가 무선 구간에서 간섭을 제거하는 방식이 있고, RF 구간에서 제거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에서 구간에서 상쇄시키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무선에서 상쇄시키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안테나를 같은 안테나를 쓰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송신 안테나랑 수신 안테나를 다르게 써서 상쇄시키는 방식이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안테나를 쓰는 게 좀 더 고급 기술로 알고 있어요. 좀 더 고급 기술이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듀플렉스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TDD, FDD, 인밴드 풀 듀플렉싱. 하이브리드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걸 섞는 거죠. 얘랑 얘랑 섞거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섞거나 섞어 쓰는 방식이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그럼 이걸 먼저 설명드릴까요? 멀티 프로세스는 뭔가요? 얘는 개인에 대한 문제, 내 신호를 어떻게 주고 받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고, 멀티플 액세스는 멀티플이다 하니까 다중이잖아요. 다중 접속인데 이거는 여러 명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지국이 있으면은 여기에 단말이 하나가 딱 있어요. 내가 쓴 단말이. 단말이 있는데 이 기지국이랑 나랑 개인이 어떻게 송수신을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방식은 듀플렉싱이죠. 요거를 시간으로 가르느냐, 송수신을 주파수로 가르느냐, 이게 듀플렉싱이고, 단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단말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무선 구간의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기지국으로 접속을 할 때, 요 1번, 2번, 3번 단말에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냐에 대한 문제가 멀티플 액세스죠.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플렉스하고 멀티플렉스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TDD, FDD, 인밴드 풀 듀플렉싱 이런 식으로 가르지만, 여기서는 멀티플 액세스니까 뒤에 MA로 끝나는 것들, TDMA, FDMA, CDMA, 그 다음에 OFDMA.
요거는 여러 명의 사용자를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냐에 대한 문제가 멀티플 억세스. 그리고 듀플렉싱은 개인 한 대의 단말에서 봤을 때 송수신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문제가 듀플렉싱. 그래서 TDMA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 있으면, 같은 주파수가 있으면 1번이 먼저 보내고 2번이 보내고 3번이 보내고 그 다음에 1번이 받고 2번이 받고 3번이 받고 이런 식으로 가면 TDMA 방식이 되는 거고요. FDMA 같은 경우에는 1번 주파수로는 1번이 통화하고 2번 주파수로는 2번이 통화하고 3번 주파수로 3번이 통화한다. 이렇게 되면은 FDMA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CDMA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는데 F1, F1, F1 이렇게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코드가 들어가죠. 1번 사용지에 대한 코드, 2번 사용자에 대한 코드, 3번 사용자에 대한 코드를 붙여서 보내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고 이제 멀티플렉싱을 하는 거죠. 슈도 노이즈 PN 코드를 곱해가지고 서로의 이제 1번, 2번, 3번을 단말을 구분하는 게 CDMA 방식. OFDMA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캐리어를 이용해가지고 캐리어에 대해서 얘는 1번이 사용하고 얘는 2번이 사용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나눠주고 하는 방식이 OFDMA.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멀티플 억세스 방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인이 할 때는 듀플렉싱, 여러 명이 할 때는 멀티플 억세스. 그럼 멀티플 렉싱은 뭔가요? 여기에 받은 정보를 이쪽으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보낼 때 각기 트럭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짐을 실는 트럭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한 대의 트럭에 A, B, C 데이터를 한 번에 실어 보내는 기술, 그게 멀티플렉싱이죠. 그리고 이 받은 보낸 신호를 받았을 때 다시 여기 A, B, 1, 2, 3으로 나눠지는 방식이 디먹스죠. 그러니까 받은 한 방향으로 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실어 보낼 것인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멀티플렉싱이죠. 그래서 요 듀플렉싱하고 유선통신, 이동통신에서는 얘는 솔직히 신경 안 쓰고요. 멀티플렉싱하고 멀티플 억세스하고 요 개념을 한번 요번 기회에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였나요? 그러면 저기 듀플렉싱하고 이제 멀티플렉싱, 멀티플 억세스 차이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듀플렉싱에 사용하는 그 TDD는 스위치를 사용하죠. 시간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로 사용하는 거고 FDD는 듀플렉서를 사용하죠. 엑서 하고 인베드 필드 플렉싱은 서큘레이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RX, TX를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듀플렉스는 FTD는 여기다가 이제 듀플렉스를 사용을 하고요.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서큘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송신된 신호는 안테나 쪽으로 넘어가고 수신된 신호는 RX로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일로 신호가 지나갈 수 있지만 RX 신호가 워낙 TX보다 미약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신호는 무시해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서큘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얘가 듀플렉서잖아요. 듀플렉서하고 비슷하면서 역할이 다른 놈이 하나 있죠. 다이플렉서. 다이플렉서라는 부품이 있는데 듀플렉싱이랑 구조도 거의 똑같고 역할도 거의 똑같은데 역할은 틀리죠.
형상도 거의 비슷한데 소형이지만 다이플렉스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두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송수신을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밴드 구분을 하는 거죠. 주파수 부분을 좀 붙여놨는지 모르겠네. 이게 LTE 주파수 분배표거든요. 요거는 찾아보시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밴드라고 표현된 게, 밴드 1, 2, 3, 4, 5, 6, 7, 8, 10, 뭐 20, 30, 31, 44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밴드는. 그래서 요거 밴드 하나가 하나 통신 방식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 1 같은 경우에는 요 주파수를 상향, 하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밴드 개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주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밴드에서 만약에 밴드를 5번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850에서 이제 824에서 894에 대해서 송수신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파수를. 이게 이제 밴드 5. 이게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주파수 대역이죠. 여기서 여기가 송신. 하고 수신 FDD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요게 밴드 하나입니다. 밴드 5. 그런데 다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밴드 5를 구분하는 송수신을 구분하는 소재는 주플렉스죠. 송수신을 구분하니까. 그런데 다이플렉스는 밴드로 구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밴드 5에 이제 송수신이 있고 이쪽에 이게 밴드 1에 대한 송수신 이렇게 시스템 두 개가 하나의 이제 단말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 두 개의 송수신을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이플렉서고요. 그래서 안테나에서 만약에 이게 밴드 5다. 밴드 5하고 밴드 1. 얘가 이제 800MHz 대역이고요. 얘가 2GHz 대역인데 두 개의 신호를 받게 되면은 밴드 5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밴드 1은 이쪽으로 보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다이플렉서고요. 역할은 두플렉서랑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얘는 밴드를 갈라주는 거고 요게 밴드 5 송수신 주파수가 이쪽으로 왔을 때 요거를 송수신으로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송신, 수신을 갈라주는 거고, 밴드 1에 대해서 송수신을 갈라주는 게, 듀플렉서죠. 그래서 듀플렉서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송수신을 갈라주는 게 듀플렉서 역할이고, 어쨌든 갈라주는 역할은 똑같아요. 듀플렉서나 다이플렉서나. 하지만 밴드 5, 밴드 1 이렇게 다른 밴드를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이플렉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밴드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CA라 그러죠.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이건 2CA죠. 2CA. 두 개의 다른 밴드를 묶어 사용하기 때문에 2CA라고 하는 거고, 이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부품입니다. 다이플렉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다이플렉서를 사용하는 이건 논외로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 밴드를 하나의 단말기에 넣으려면 이런 다이플렉스를 써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이제 밴드들을 갈라줘야 되기 때문에 갈라줘야 되는데 그럴 땐 다이플렉스를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 개의 밴드를 하나의 단말기에 넣을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런 단말기 한 대여섯 개를 한 번에 묶어서 폰에 집어넣거든요. 하나의 폰에. 요 폰 하나만 봐도 이런 밴드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개 들어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개의 밴드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밴드를 묶어서 단말을 하나 만들면은 얘를 한국에도 팔 수 있고 중국에도 팔 수 있고 미국에도 팔 수 있고 유럽에도 팔 수 있죠. 골라 쓰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의 밴드만 넣으면은 한국형 단말기를 만들어야 되고 중국형 단말기를 만들어야 되고 미국형 단말기를 만들어야 되고 유럽형 단말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재고가 남을 수 있죠. 다 집어넣으면 얘 팔다 안 팔면 일로 팔면 되고 이렇게 팔 수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은 미국형 만드는데 미국형 안 팔리면 이건 재고죠. 그래서 요즘에는 밴드를 다 집어넣죠. 한 폰에 다 집어넣게 되는 거고 그런 거 했을 때는 이제 다이플렉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너무 많은 이제 부품들을 한 폰에 넣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슈퍼 헤테로다임 방식을 쓰지 않고 요즘에는 제로 와이프 방식을 쓰고 있죠.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로 와이프 방식은. 된 지는 한참 됐습니다. 거의 10년 다 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을 안 쓰면은 이런 방식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워 앰플리파이어 막 밴드 6개 들어가면 6개를 집어넣고 밑에 믹서 6개 넣고 뭐 소필터 6개 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로 와이프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계속 제가 문제를 찍고 있는데 나오진 않네요. 요번에 그 슈퍼 헤테로다임 방식 송수신기 그 문제 낼 때 저는 아, 제로 와이프 낼 때가 됐는데 그 제로 와이프 내고 예전 고전의 슈퍼 헤테로다임 방식에 대한 송수신기 문제를 내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전 제로 와이프 하면서 슈퍼 헤테로다임 방식 비교를 다 해놨기 때문에 뭐 그거 나와도 적었죠, 그냥. 듀플렉스 역할하고 듀플렉스랑 다이플렉스랑 비슷한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여기서 질문한 거에 대한 이제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듀플렉스는 밴드 패스 필터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구조죠. 얘는 수신 밴드 패스 필터, 얘는 송신 밴드 패스 필터.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수신, 요게 송신, 요게 안테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포트 1, 요게 포트 2, 요게 포트 3라고 봤을 때 듀플렉서 같은 거 특성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S파라미터를 측정하거든요. S파라미터를 가지고 듀플렉서를 측정을 많이 합니다. S파라미터를 왜 측정하는지 뭐 이제 고주파기 때문에 측정이 용이하고 이런 거는 그 S파라미터에 대해 따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S파라미터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가 하나 지금 가져왔었는데 응? 오. 아 빠졌네.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게 제로 dB라고 했을 때 요게 S21
요게 S13 그 다음에 요게 S2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에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여드렸지만 밴드패스 두 개를 붙여놓은 형식이 듀플렉스라고 했잖아요. 다이플렉스도 똑같지만 아니 다이플렉스는 틀리구나. 그래서 특성을 S파라미터로 보면은 밴드패스 필터랑 똑같죠. S21 밴드패스 특성에다가 S13 밴드패스 특성을 합쳐놓은 거죠. 듀플렉스는. 그래서 S21이 의미한 거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형상이니까 포트1에서 포트2로 이렇게 신호를 보냈을 때 요 대역에서는 통과를 잘하고 요 대역에서는 통과를 안 한다는 뜻이죠. 요 축은 주파수고요. 요거는 마찬가지죠. S13이니까 3번 포트에서 1번 포트로 봤을 때 여기서 요렇게 TX 방향으로 신호를 봤을 때 요 주파수에서는 통과를 잘하고 요 주파수에서는 요 나머지 주파수에서 통과를 신호를 통과 안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S23라고 하는 건 3번 포트에서 2번 포트 봤을 때 3번 포트에서 2번 포트니까 TX에서 수신 쪽으로 이 신호가 들어가면 난리 나겠죠. 이쪽이 너무 큰 신호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송신, 수신, 전대역에 대해서 신호를 통과를 안 시켜주죠. 밑으로 갈수록 통과를 안 시켜주고 위로 갈수록 잘 시켜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특성 그래프는 S파라미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듀플렉스고요. 만약 이게 밴드 5 듀플렉서고 이게 밴드 1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로패스 필터로 보낸 특성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이패스로 보낸 특성을 가지는 필터 두 개를 여기다가 묶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다이플렉스가 되죠. 그래서 다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듀플렉스보다 주파수 범위가 넓겠죠. 송수신 한 번에 커버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듀플렉스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은 1번이 송수신을 분리하는 거고 2번이 밴드패스 필터 두 개 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죠. 당연히 필터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밴드패스 필터에. 요거는 지금 제가 듀플렉스의 기능하고 구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밴드 풀 듀플렉싱하고 하이브리드 듀플렉싱은 아까 설명을 간략히 드렸었죠. 어떤 식으로 통화를 되는지 설명드렸고 듀플렉싱하고 멀티플 억세스하고 차이점 그 다음에 멀티플렉싱하고 차이점 그걸 요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힘드시죠? 좀 쉬고 갈까요? 한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기 스터디 가르느라고 너무 시간을 허비해서 한 5분만 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